예, 34번부터 봅시다. 34번 첫 번째 문장 우리 주제문으로 잡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The availability heuristic 하고 나와 있어.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refers to 언급합니다, 의미합니다라고 나와 있어. 뭐를 의미하냐면 가장 일반적인 오류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오류냐면 우리 뇌가 만들어내는 모함으로써 가정함으로써 뭘 가정함으로써 instances or examples that comes to mind easily are also the most important or prevalent라고 나와 있을 거야. 다시 가용성 휴리스틱은 일반적인 실수, 오류를 의미한다. 우리의 뇌가 만들어내는 모함으로써 by assuming 가정을 함으로써 접속사 that이라고 가정을 함으로써 예시들이라든지 그치? 사례들이야. 근데 어떤 예시 사례들이냐면 that come to mind easily 쉽게 마음에 떠오르는 이러한 예시들이나 사례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prevalent 널리 퍼져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저지르는 일반적인 오류를 가리킨다라고 나와 있지. 대표적인 경우가 스네임이야. 스네임은 사실 너희들한테 모의고사를 설명해주면서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사례들을 예시를 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마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퍼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잖아, 그치? 이게 대표적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밑줄 한번 쳐보자. 방금 나와 있던 말 중에 the most important and prevalent라는 표현 나와 있을 거야. 이거 빈칸으로 한번 뚫어놓고 이해하셔도 좋은 표현입니다. 자, it shows that. 자, 그것은 보여준다라고 나와 있어. We make our decision.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말이지. 뭐에 근거하여? On the recency of events. 그러한 사건들의 최신성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린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지. 우리는 종종 misjudge the frequency or and magnitude of the events 하고 나와 있어. 우리는 사건들의 빈도와 규모를 잘못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That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memories까지 걸어치시면 되겠지. That have happened recently. 최근에 발생했던 사건의 빈도와 또는 규모라는 것을 잘못 판단한다는 거야.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our memories. 우리의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렇겠지. 아니, 물론 어떤 사례들이, 어떠한 사건에 대한 사례를 분명히 보여줄 수는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1919년의 사례를 들순 없잖아. 왜? 기억이 안 나. 아니면 네가 태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거 기억해? 못 한단 말이야. 언제? 최신성. 사건의 최신성에 기반을 둔다라는 거야. 자, 하버드의 교수인 맥스 B라는 사람에 따르면 매니저들은 가로 한번 쳐볼까? conducting부터 어디까지? appraisers까지 가로치시면 좋을 것 같아. 어떤 수행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는 이 매니저들은 종종 fall victim, 뭐에 빠진다? 어떤 희생자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뭐에? 이 가용성 휴리스틱의 희생자가 된다라는 거야. The recency of events, 그 이벤트의 최신성. 이러는 것이 바로 highly influences, 아주 꽤 많이 영향을 끼치겠지. 뭐에? 이 감시자의 opinion, 의견에. During performance appraisals, 이 수행 평가 동안에. 그치? 최근에 우리 찬민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치? 3년 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왜?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니 이렇더라라는 것들이겠지. 매니저들은 give more weight, 더 많은 중점을 둔단 말이야. 뭐에? To performance에. During the 3 months prior to the evaluation, 그 평가 이전에 3개월 동안의 수행에 더 많은 초점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무게를 둔다라는 거지. 뭐보다? To the previous 9 months of the evaluation period. 그 평가 기간의 9개월 이전에서보다. 뭐 때문에? Because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에. 그 가용성 휴리스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바로 4번 선택지겠지. 최근의 사례들이 그들의 기억을 지배하기
때문에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계속 가보자.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the easy of recall or retrieve 뭐라고 하냐? retriviality 하고 나와 있어. 그렇지? 어떤 회복력이라고 나와 있죠. 뭐에? 어떤 사건에 대한 정보의 회상의 쉬움 그리고 회복력 이런 것들 때문에 복구 가능성의 쉬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이 회상의 용이함이라는 것은 suggests 시사합니다. 접속사셋이라는 것을 시사하겠지. 만약에 어떤 것이 쉽게 네 기억에서 회상이 된다면 당신은 생각한다고 뭐라고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with a high probability 더 높은 가능성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죠? 순서도 한번 잡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어디까지 잡으면 되냐면 1번 문장 끝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될것 같아. prevalent까지 2번 문장부터 4번 문장까지 한 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 문장부터 7번 문장까지 some event까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까지 총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었고 첫 번째 주제문과 거기에서 나와 있는 빈칸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가용성 휴리스틱 정답은 4번 정도로 다시 재진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어. 최근의 사례들이 그들의 기억을 지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